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아프리카 가나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네, 한국 국민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정부는 청해 부대를 급파를 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좀 알아볼까요? 자, 김동현 기자, 우리 정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네, 현재 외교부는 가나 해역에서 피랍된 한국 국민 3명의 송환을 위해 재외영사과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에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톤 참치잡이 어선이 피랍됐습니다. 가나 인근 해역에서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외교부는 9명으로 구성된 납치 세력이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이동시키던 중 한국 국민 3명 등을 스피드보트로 옮겨 태운 뒤 27일 도주해 이들의 소재는 불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랍된 국민은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이고 가나 국적인 나머지 선원 40여 명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해외 순방 귀국 직후 상황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드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 부대 문무 대항함을 지난달 28일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정부는 가나와 나이지리아, 토고, 베냉 등 현지 국가들과 협조해 한국 국민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납치 세력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난민의 소재지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TV조선 김동현입니다.